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과 고용 여건이 올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나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정부는 내년도 성장률을 금년과 유사한 2.6 내지 2.7%로 그리고 신규 취업자 증가는 금년보다 5만 명 늘어난 15만 명 수준으로 목표 삼았습니다. 그런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전망은 이보다 훨씬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서울연구원이 1013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주요 경제 이슈 조사 결과를 보면 시민들은 13개 경제 이슈 중 12개에서 기준치 이하의 부정적 반응을 드러냈습니다. 특히 소득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, 자영업자 소상공인, 청년 고용 이슈에서 부정적 전망이 두드러졌습니다. 아주 부정적인 점수라기보다는 이제 10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위아래 그 좀 퍼져 있는 점수 같아요. 시민들이 대부분 어떤 경제 이슈가 내년에 이제 크게 아주 큰 폭으로 개선되기는 좀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 같아요. 부동산 경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드러났습니다.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계속 올랐던 주택 구입 태도 지수가 9.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4분기에는 다시 하락했습니다. 서울 시민들이 신규 주택이나 그 중복 주택 수요나 우호적, 낙관적이지는 않다. 약간 보수적이라고. 한편 남북경제협력이나 4차 산업혁명 등 우리 경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 전망이 나왔습니다. 하지만 1년 후 각자의 생활 형편을 전망하는 지수는 올해 2, 3분기보다 더 떨어져 정부 정책과 개인의 삶을 분리해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을 드러냈습니다. TBS 이강훈입니다.